치앙마이의 그 와타나 갤러리입니다. 그 구글 지도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어요. 나는 한 1시간 정도 더 헤맨 것 같은데. 그 와타나이 갤러리에 그 미술 작가 선생도 내보고 구글 지도 이거 바꿔라 이랬는데 아마 내 짧은 영어 실력으로는 무슨 소리 한지 잘 모르겠어. 내가 어째 바꾸냐고. 정말 부러웠어요. 나도 한테 뭐몇 억짜리 그림을 사기로 보여줘. 내가 가니까. 그거 다 보면 알아서 가라고. 그래서 뭐좀 이상한 사람은 없겠지만 분실이나 훼손 없이 계속 건강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좀 나이는 많으신데 좀 마인드는 젊으신 분이고 여자 몸을 많이 그리셨는데 그 14세짜리 여모델의 그림이란 에피소드도 얘기해 주셨어. 영광이고 감사하며 왜 와타날까? 그러니까 내가 워낙 반일파라서 약간 이런 이름 들으면 무조건 어이씨 뭐지 친일파인가 이런 생각 드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와타나라는 아마 태국에 이런 용어가 있을 겁니다. 찾아봐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벽에 전시가 쫙돼 있어요. 뭐 당연히 아무도 없지 이때가 1월 1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 혼자 이렇게 쓱 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쓱 오시더니 비밀 창고 같은데 데리고 가서 또 그림을 보여주고 이랬어. 그래서 아마 이런 작품은 아마 수천만 원에서 아마 거의 억대 작품일 겁니다. 이 작품이 이제 그 14살의 작품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보고 얘를 어떻게 14살이라 생각했어. 이런 몸을 체형을 가졌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게 14살짜리다. 요즘은 아청법 때문에 안 될걸? 14살을 이런 모델로 할수 없을걸? 그러니까 이제 예술학교 학생들이, 실수했다면서 불평불만했다. 이게 14살짜리를 모델로 한 거는 진짜 실수다. 근데 막상 옷을 벗고 보니까, 아닌 거지. 14살의 몸이 아이였던 거지. 야, 출생신고 10살에 한거 아이가? 이거지, 14살의 몸이냐고, 참. 아, 이분입니다, 이분. 이분, 우리, 왔다나베. 와났다 선생. 약간 일본 사람처럼 생기긴 생겼다. 일본 사람 아이가, 진짜. 하여튼, 좋은 그림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 네가 외로워하니 친구를 만들어주겠다. 아, 이런 게 키포인, 이런 게좀 웃기는데. 윌슨이네, 윌슨. 어떻게 친구를 만듭니까?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똑같은 인간을 만들 수 있다. 안 돼. 갈비뼈도 생명이다. 인간 복제 왜 말이냐? 안 된다.